우리 증인 사모님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우리 심 의원도 한 피부 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70년생의 52세이신 우리 사모님 앞에서는 제가 명함을 못 내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피부 노화가 온다고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잠시만, 근데 목소리도 어리지 맞아요. 않아요? 그리고 맞아. 목소리도 어리신데 네. 말씀하실 때 약간 굵게 하면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봉지 채소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애교가 있어요? 일단 일일일팩을 하고 있고요. 제철 과일을 이용한 과일팩을 자주 하고 있어요. 자, 과일팩이요? 네, 요즘 같은 때는 그러니까 사과팩, 여름에는 수박이나 참외팩 같이 이제 팩 수분이 많이 들어간 이제 걸로 보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막 광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행합시다. 이 칫솔로 얼굴을 닦는 건 아닌가?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하신 거예요? 주변 친구들 보니까 4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갑자기 더워졌다? 뭐 추워졌다? 얼굴에 막 울그러불그러. 그리고 막 우울증도 있다 그러고. 그런 걸 이제 옆에서 보고 나서 나도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팩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후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과 콜라겐 부족으로 피부 노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높아진 피부 온도는 피부 속의 수분을 증발시키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수분팩을 아주 꾸준하게 해준다면 즉각적인 쿨링 효과는 물론이고요. 피부의 진정 그리고 수분 보습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막 젊어 보이고 이러면? 안 싫어할걸요, 아마. 네. 진짜 싫어해요. 맞죠? 이제 같이 식당을 가거나 하면은 직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어떤 거 드실 거예요? 저희 아들이 버럭 타르는 거예요. 짜증을 막 내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되게 좀 속상하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어려 보인다 그래도 그건 알겠는데 아들 여자친구로까지 본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증거 자료 있으십니까? 어머. 아, 좀 심하다. 이게 진짜 저도 놀랄 게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빠 같네. 아빠.